들어가 있어 형님. 들어가 있어. 들어가 있어. 그러지 마십시오.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. 아, 가야 되나 진짜 이제 빨리. 빨리 빨리. 너 들어가세요. 어, 갈게. 여행 잘하고. 유튜브 와 좋아요 눌러올게요. 어. 댓글 남길게요. 빠이빠이. 안녕하세요. 응. 아. 저는 이제 동생들과 빠이빠이 하고 슬로바키아로 가는 버스를 타러 가야 됩니다. 2시 반 거 예약했는데 가는데 한 3, 40분 걸릴 것 같거든요. 가자. 헝가리에 그래도 꽤 오래 있었네요. 발라톤 다녀오고 이래가지고 꽤 오래 있었어 생각보다. 슬로바키아 수도로 갑니다. 플릭스 버스를 타고. 버스는 $20 정도 어플로 예약했어요. 어플로 예약하면은 뭐 어디서 타는지 이런 거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일단 가보죠. 와, 진짜 거의 놓치기 직전에 탔어요. 버스가 이미 짐을 다 싣고 출발하려고 문 딱 닫는 순간에 제가 도착해가지고 다시 똑똑해서 문 열고 간신히 탔습니다. 진짜 한 30초? 한 10초만 늦었어도 못 탔을 것 같아요. 2시 반 탔는데 가는데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더라고. 한 5시에서 5시 반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. 드디어 저도 유로존에 들어갑니다. 유럽은 왔지만 유로존에는 한 번도 아직 못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슬로바키아부터는 유로를 쓰더라고요. 그래서 유로존 처음으로 들어갑니다. 버스도 엄청 유명한 플릭스 버스. 내부는 굉장히 좋다. 쾌적합니다. 쾌적해. 에어컨도 나오고 확실히 유럽 쪽은 좀 유럽 쪽은 아니야. 불가리아랑 로마니아 쪽은 버스 타도 막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되게 더웠거든요. 진짜 다 땀 흘리면서 가고. 근데 여기는 쾌적하네. 돈값은 하는 것 같아. $20. 다리서다 헝가리. 아 그리고 헝가리에서 이제 성재가 호텔 예약을 해서 제가 침대에서 같이 빌려서 잤거든요. 그리고 현우는 따로 호스텔을 예약해놓은 게 있어서 호스텔이 있어가지고 작별 인사를 못했어요. 현우랑은 또 만나가지고 같이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친구들, 동생들 덕분에 저도 헝가리 여행을 조금 더 그래도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 헝가리가 좋긴 한데 볼 게 엄청 많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그 와중에 좀 재밌는 동생들을 만나가지고 좀 더 여행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LG 뭐야? 벨주가 있네. 네 이제 슬로바키아 수도 들어왔습니다.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고요. 버스 종착지가 내리면 백화점 지하 1층이에요. 되게 좋아. 백화점이랑 연결돼 있어 바로. 그래서 슬로바키아 제가 헝가리에서 유심칩을 안 샀는데 방금 제가 유심칩을 사고 나왔습니다. 여기 백화점 1층에 오렌지라는 텔레콤이 있어요. 여기 이제 유럽에서 유명한 텔레콤 몇 개 있는데 보다 오렌지 뭐 3 유심? 뭐 그거는 2E 텔레콤인가? 뭐 근데 다 거기서 거기래요. 어차피 요즘은 다 잘 돼가지고 안 되는 데서는 또 비슷비슷하게 또 상간 지역에서는 다 같이 안 되고.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게 오렌지였어가지고 오렌지 가서 유심을 샀습니다. 유심 하나의 이유로 그리고 10기가 유럽 전역에서 터지는 거 10기가 10유로 그래서 총 12유로예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일단 개통이 처음에 뭐 10분 걸린대. 10분 뒤에 될 거래. 그래서 일단 유심칩 끼고 텔레콤 그 거기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. 한 30분 앉아 있어도 안 되다가 한 40분째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난 궁금한 거지. 이게 어떻게 내가 10기가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남았는지. 그래서 오렌지 기준으로 메시지 보내는 거
번호 445번 445번에 STAV 대문자, 다 대문자로 STAV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현재 남은 잔량 나와요, 데이터가. 그걸 했는데 1기가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. 다시 또 말했지, 이거 1기가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. 너는 10기가 램에 했더니 아, 뭐 테크니컬 오류래, 기술적 오류래, 뭐 지들이 막 또 더 넣어주겠대, 10기가 더 넣어주겠대.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 10분 기다렸다가 확인하니까 총 11기가가 들어가져 있더라고요. 네, 그렇게 해서 방금 다 확인하고 나왔습니다. 이 간단한 거 하는 것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려. 유럽 사람들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지 난 정말, 아, 한국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나한테 1기가짜리를 사기를 치려고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매우 열받는다. 하지만 네, 놓치지 않고 잘 딱 집어내서 네, 다 봤습니다. 여러분도 이거 뭐 있으면 좀 있으면 되겠지 하고 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꼭 10기가까지 들어간 거 확인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괜히 그러다 1기가만 받을 수 있어. 방금 제가 그럴 뻔했기 때문에. 우리가 수도인데 일단 사람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. 인구 자체가 엄청 넓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많이 없는 나라라서 근데 뭐 엄청, 일단은 엄청 깔끔해. 엄청 깔끔해. 엄청 쓰레기도 하나도 없고 길도 엄청 깔끔하고. 호스텔 가기 전에 먹을 걸 좀 사보겠습니다. 물가 체험. 지금 1유로에 1,500원이니까 2,200원? 한국과 비슷한 정도인가, 이 정도는? 스파게티 면 이런 것도 한 2유로에서 1.5유로. 1,500원. 큰 게 더 싸네. 물을 일단 사야 될 것 같은데? 물도 큰 게 싸겠지? 에비앙. 와, 개비싸. 3천 얼마다. 잠깐만. 싼 물. 이런 게 싼 물인가? 1,000원? 1,000원 정도. 1,000 몇백 원 하네요, 그래도. 물 큰 게. 근데 일단 물은 사야 될 것 같은데. 그래도 일단 저녁 먹을 거를 좀 사고 싶은데. 빵 같은 거. 와인. 와인은 대체적으로도 뭐 10,000원? 여기도 뭐 와인은 싸네요. 이건 빵 같은 거. 3유로? 이게 4,500원이야? 오. 근데 뭐가 많이 들어있긴 한데? 잠깐만. 내용물은 나쁘지 않은데? 요거 하나 먹으면 되겠다. 그냥 저녁으로 간단하게. 근데 이런 빵은 항상 맨 뒤에 있고. 이거 나쁘잖아, 뭐. 이렇게 이걸로 하겠습니다. 이거랑 물이랑. 네, 일단 호스텔에 잘 도착했는데 사갖고 온 빵이랑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. 근데 방에서 먹기는 조금 약간 민폐인 것 같아가지고. 여기 호스텔 저는 몰랐는데 지하에 바가 있대요. 그리고 오니까 웰컴 드링크 쿠폰을 줘. 그래서 보드카 아니면은 생맥 아니면 와인 아니면 주스,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빵이니까 와인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호스텔 지하로 한번. 저 2층이거든요? 한국으로 치면 3층. 지하로 가보자. 바가 뭐가 있는지. 오, 러기지 스토리지, 바이크 스토리지, 런드리, 키친 다 있어. 여기인 것 같은데? 아. 오, 와, 파티. 오, 뭐야. 헬로.
오, 이거 바이스. 야, 장난 아닌데? 아, 누나 개 이쁘다. 헬로, 헬로. 앉아서 괜히 일단 밥부터 먹고 싶은데? 와인인데. 하나 더. Hello. Can I get a glass of wine? Sure. Would you like white or red? Huh? White or red? Red one. Yeah. Oh. Made it a beer for Kate Corky. Oh, 2유로. 2.5에서 3유로 정도. 맥주가 500에 2.5유로니까 한 4,500원?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랑 비슷하네요. 근데 바로 위에가 숙소니까 더 좋은 거 같아요. 땡큐. 나쁘지 않은데? 사람들 만나기엔 나쁘지 않은데. 와인부터 좀 먹어볼까? 와인은 맛이 없네. 맥주 좀 먹어볼까? 무려 4,500원. 편의점 샌드위치 바게트입니다. 진짜 무난한 맛. 진짜 이거 약간 편의점 샌드위치 맛 난다. 이 주황색 소스, 그 마요네즈 주황색깔 그거. 무난무난하네. 아,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진 같은 레거만 시점 사진도 있고. 진짜 편안하고. 편안하고 그냥 좋은 떡 분위기 나쁘지 않아. 근데 바 누나 빼고 다 남자야. 왜 이렇게 남자밖에 없냐?